밤을 새워서라도 공기시킬 테니까 그 간식이나 많이 대줘. 물론이죠. 아, 못 들어. 빨리빨리 시작하자고. 네. 어휴, 이제 현장 수상 다 됐네. 아우 진짜 우리 땡큐 걱정된다. 성질 더러운 놈 하나 나올 것 같아. 허, 그냥 순간적으로 열이 확 뻗치잖아요. 아, 말로 하면 될 거 왜 화부터 내고 그래요. 에? 제발 성질 좀 죽여요. 여기 말로해서 못 알아들을 사람이 어딨어요. 아, 알았어요. 미안하다 땡큐야. 엄마의 나쁜 점은 담지 마라. 응? 성격은 네 아빠 닮았으면 좋겠다. 아니다 땡큐야. 분명하고 확실한 건 엄마 닮아야 된다. 야, 앞으로 현장은 100% 혜성 씨한테 맡겨도 될 것 같다. 너무 잘하고 있어.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. 야,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언제 바깥 팔려나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, 어? 너무 점수 후하게 주는 거 아니야, 남편이라고?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현장에 나가봐. 알았어, 믿을게. 근데 우리 민지한테 술 석잔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강서방이 뭐 언제 정식으로 소개시켜줬냐? 친구 취직부터 한 강서방 부탁 들어준 건 나야, 왜 이래? 민재가 그런 부탁 안 했으면 형부를 어떻게 만나? 중매값 해야지 잘 산대. 그래? 그 정말이야? 그럼. 알았어. 내 양복 한벌 해줄게. 정말? 그래. 최고 좋은 걸로 해줘야 돼. 비싸게 치르면 더 잘 사냐? 네, 그럼 그렇게 하지 뭐. 어? 아, 그렇지 않아도 새 양복 한벌 사야 되는데 돈 굳었다. 아우 저 짠순이. 아우 치. 아유 그 돈이면은 벽돌이 몇 장인데. 무슨 벽돌? 어? 우리 지금 나중에 집 지으려고 저축하잖아. 어머 아버지. 수고들 많지. 아, 저희 사무실엔 어쩐 일이세요? 퇴근하다가 너 좀 잠깐 보려고 들렸어. 아, 앉으세요 아버지. 그래. 아버지, 뭐 드릴까요? 커피? 녹차? 아니야, 됐어. 금방 일어나야 되는데, 뭐. 유진아, 이거 상황버섯이다. 가져가서 사부인 달해드려. 현장 소장 중에 한 사람이 가져왔는데 사부인한테 좋을 것 같아서. 고맙습니다, 아버지. 아, 별것도 아닌데, 뭐. 서순영, 퇴근하네? 예? 아, 예. 저 마무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. 그래? 그럼 천천히 와. 응? 사장님. 동방 신사옥 설계 저한테 발주하실 거죠? 그거 PT에서 결정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. 응? 알겠습니다. 들어가세요, 아버지. 그래, 다녀봐. 예, 고맙습니다. 아버지 은근히 차별하시네. 넌 시어머니만 상황버섯 드리는 거야? 이해 좀 해줘. 왜? 어디 편찮으셔?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. 도련님한테 연락이 있었어? 아침에 그러고 아직 전화 한 통 없어. 할머니 알고 계셔? 생각보다 담담하셔. 혜란이 진심을 알면 도련님 결심이 무너질 거야. 그렇게 되면 다시 원점이야.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다. 두 사람 희망 없어. 할머님이 허락하시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? 현교, 아버지 허락 없이 결혼 안 해. 아니 못해. 내려가서 저녁 먹자. 아유, 장사 이제 끝난 겁니까? 응, 얼른 정리하고 들어가야지. 도련님, 결국 현규가 우리 혜란이 데리러 갔대요. 간신히 정리돼가고 있는 애들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. 아유, 누가 그럴 줄 알았나요? 죄송합니다. 참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눈앞이 캄캄하네요. 아유, 이 주세요 형님. 예. 제가 할게요. 그럴래? 예, 예. 짝짝짝짝. 아유, 이거
지용이 교육상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이러다 식당률이 통달하는 거 아니에요? 내년에 학교 들어가면 이제 식당엔 데려오지 말아야지. 천진에서 서류는 왔어요? 글쎄 그게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네. 저 형님, 지용이 말입니다. 응?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애미야, 형규 돌아오겠지? 네. 그래, 올 거야. 딴 생각 안 할 거야.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냐? 그러지 말고 전화 한번 해봐. 집으로 오는 중인지 거기 같이 있는지 물어봐. 그냥 내버려 두자. 지금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. 거기다 대고 뭘 물어보겠어. 결국엔 형규가 결정해야 될 일이야.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면 혜란 씨는 어떻게 하겠어요? 지금 이대로 차를 돌려 어디론가 떠나는 거예요. 날 따라오겠어요? 아니면 집으로 가겠어요?